됐고요. 아쉽게도 근데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네.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아,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좀 시장이 좀 좋지 않았고 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리오픈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SM, CNC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인수 이벤트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 이후에 약간의 좀 차익 실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고가 형성을 해서 이제 매물대 상단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이 시장의 반락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눌렸고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금 주가가 유지가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차익 실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모멘텀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엔터사들을 보시게 됐을 때 JYP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고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YG 엔터랑 SM도 조금의 이 비슷한 차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YP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런 이제 엔터사들이 지금 조정을 똑같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 관련된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되어 있고 올해 레저 쪽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터 쪽이 단연 탑픽 쪽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 눌림목에서 이 지지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양봉 흐름 그려주면서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만약에 손절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간략하게 SMCNC에 대해서 엔터즈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바로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섹터 진입하시겠어요? 네, 곡물입니다. 곡물로 다시 한번 돌아갔네요, 정말. 네, 곡물로 네.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제가 곡물 쪽을 저번에 설명을 드릴 때도 분명 곡물은 다를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파종 시기를 놓쳤죠. 네. 그리고 이 서방에서 이제 제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탱크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과거에는 방어적인 부분을 조금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무기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장기화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밀 가격이라든지 뭐 옥수수, 뭐 팜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식량난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높은 기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후에 따라서 경작지들이 좀 잘 활발하게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에서는 가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는 홍수가 계속 이벤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경작지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렸지만 기후에 대한 변화가 계속적으로 리스크로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좀 잡기 이 모든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파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 곡물에 대한 이벤트는 사실 이제 수확기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현물이라든지 선물 가격 보시게 됐을 때 이런 곡물 가격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먹는 부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 대비 이런 평화 협정이 바로 진행이 되더라도 농사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량에 대한 절대적인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식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다른 광성이 모자르면은 공장이 멈추면 물론 피해는 크겠지만 공장이 멈출 수 있지만 먹는 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각 국가에서도 빚장을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에 따른 움직임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곡물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곡물 쪽이 이벤트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최근에 굉장히 이벤트 됐었던 비료라든지 사료 연쇄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는 섹터들은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농기계 부분도 수요도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기계에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좀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곡물 관련주 지금 공략을 하겠다. 사실 저희가 3주 전에도 이제 같은 투자 의견 속에서 팜스토리를 진입을 했습니다. 아직도 3주가 지났지만 그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는 저희 어떤 종목 진입을 해볼까요? 네,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주가가 좀 강하게 눌림 현상이 나왔는데 전거래일에 거래량 돌파하면서 일정 부분의 상승이 나왔고요. 뭐 시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번에 강력한 매물을 바탕으로 돌파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았고 또 일정 기간 한 2주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쳤고 특히나 뭐 신성홀딩스라든지 이런 곡물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을 본다라면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뭐 팜스토리라든지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곡물에 대한 이런 순환매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전환사채에 대한 이런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우호적인 업황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물량이 전부 다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이 주가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목표가 터치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수익 시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 오늘 갭을 띄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큰데 좀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이 곡물 관련주 가운데 아직 흐름이 나타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미래의 생명자원 저희 진입을 하고요. 목표가 13,000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